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리입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늘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햄찌들과 영상을 찍을 건데요, 머리도 예쁘게 염색했으니까 우리 구름이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구름이 다이어트? 우리 뚠뚠이 아가 구름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뚠뚠이 구름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구름이 살 진짜 많이 쪘죠? 이 터질 듯한 엉덩이를 보세요. 뭘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엉덩이가 막 터지려고 그래요. 우리 구름이는 펄햄스터 종류예요. 펄햄스터 많이 들어보셨죠?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기르는 종인데요. 펄햄스터는 유전자 개량을 통해서 아이들 성격을 온순하고 또 사람과 친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구름이가 굉장히 순하고 착하죠? 그 대신에 펄햄스터는 유전자 개량을 했기 때문에 뚠뚠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굉장히 관리를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도 살이 찌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햄스터 다이어트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비만인지 아니면 표준 몸무게인지 알려면 햄스터마다의 표준 몸무게를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 구름이는 펄햄스터잖아요. 드워프종이에요. 드워프 햄스터의 성체 표준 몸무게는 50에 60g이라고 해요. 저는 몸무게가 40kg인데 우리 구름이는 겨우 50에 60g이 표준 몸무게네요. 일단 구름이의 몸무게를 재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구름이를 측정기에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작동이 잘 되죠? 구름이가 너무 가벼워서 사람 몸무게 재는 거로는 측정이 안 되네요. 짜잔! 저울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우리 구름이의 몸무게는? 헛! 우리 구름이는 50g이에요. 와, 딱 50g인데요? 아니 여러분, 우리 구름이는 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름이는 비만이 아니었어요. 어휴,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거든요. 구름아. 구름아, 엄마 여기 있다. 구름아. 구름이가 육안으로 보기에 어릴 때보다 살이 많이 쪄서 조금 비만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몸무게를 측정해보니까 다행히도 표준 몸무게네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햄스터가 살이 너무 쪘다,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다 할 때는 사료 양을 줄이시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햄찌 아가가 너무 살이 찐 것 같다, 육안으로 보기에 너무 비만인 것 같다 하시면 일단 육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저울로 몸무게를 재서 평균 몸무게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측정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가가 너무 살이 찐 것 같다, 사료 양을 줄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사료 양을 줄이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원래 햄스터라는 동물이 저장할 만큼만 저장하고 먹이를 먹기 때문에 사료 양을 줄이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이제 우리 구름이에게 맛있는 맛말을 주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름이에게 제가 줘야 할 사료 양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햄스터에 적당한 사료 양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방금 구름이의 몸무게를 쟀잖아요. 햄스터의 몸무게에 13%만 급여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50g에 13%니까... 구름아, 50g에 13%가 몇인지 아니? 구름아? 구름아, 너한테 필요한 사료 그람수를 알아냈어. 6.5g이야! 6.5g!
이건 우리 구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료인데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 보자. 아직 6.5g이 안 됐네요. 이번에는 햄토피아에서 주문한 당근 간식도, 그리고 구름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도, 그리고 이건 비타 튀김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사료를 조금 더. 자세히 안 보이시죠? 제가 카메라를 치우고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 정도면 6.5g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구름이에게 맛있는 밥을 얼른 주도록 할게요. 구름아, 밥 먹자. 어이, 밥 먹자. 나와, 밥 먹자. 너 밥이야. 밥 먹어. 옳지.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는데요. 볼주머니에 저장을 해놔서 그런가 봐요. 참, 여러분, 저번에 제가 수면 양말로 아가들 집을 만드는 영상을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수면 양말은 아가들한테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해요. 물론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햄스터 아가들의 발톱이 끼어서 아가들이 다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양말을 바로 빼고 겨울 포치를 주문했어요. 연분홍색의 리본이 장식되어 있는 겨울 포치를 주문했는데요. 이 포치를 보자마자 아가가고 귀여운 별님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별님이에게 선물해줬고요. 자두색의 땡땡이 무늬가 있는 사과 포치는 뭔가 발랄하고 새치만 우리 하늘이가 생각나서 하늘이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햄스터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햄스터의 표준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키우는 햄스터의 몸무게를 측정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인식을 하고 햄스터 몸무게의 13%의 먹이를 급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햄스터가 조금 살이 찐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사료량을 줄이면 안 되고요. 햄스터 아가들한테 충분한 사료량을 주고 햄스터 아가들이 직접 쳇바퀴를 돌리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햄스터 목줄? 몸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햄스터가 살이 찐 것 같다고 이렇게 목줄을 채워서 운동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햄스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몸줄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이 햄스터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몸줄에 묶여있으니까 막 주인이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잡아당기고 햄스터는 막 앞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이렇게 당기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몸줄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게 햄스터 아가들한테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뭔가 궁금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이 제품이 햄스터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좋다, 나쁘다 라고 제가 딱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꼭 사용해야 하나 싶어요. 쳇바퀴 열심히 돌리고 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적당한 햄스터 사료 양을 급여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다음에 루리는 귀여운 햄즈 아가들과 또 귀여운 팬더마우스 아가들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꾹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안녕!